근데 이 공도 짧게 빼는 그런 선수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네. 김재근 선수의 촉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넉넉하게 5로 들어가죠. 깔끔하게 들어와서 득점 성공. 1세트는 K-더블 방식. 득점을 하는 선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크라운에테 라온과 NH농협카드 그린포스 두 팀의 대결. 뭐 3승 3패라고 말씀드렸는데 1세트는 NH농협카드가 4승. 그리고 크라운에테 라온이 2승. 1세트는 크라운에테 라온이 조금 더 열세였습니다. 밀고 들어. 아, 네. 투 쿠션. 1세트가 긴장이 좀 많이 되나요? 시작할 때? 네, 1세트에 일단 팀의 기선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나온 주자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 상태고 또 이번 팀리그 1라운드 네. 포맷이 굉장히 좋은데 이상하게 다득점이 안 나와요. 아하. 네. 아직까지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군요. 네. 뒷공 포지션 자체가 희한하게끔 안 좋습니다. 네. 네. 김재근 선수가 한 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재호 선수 비껴치기 대회전 성공. 두께를 좀 쓰면서 지금 비껴치기를 진행을 했죠. 편안한 두께를 썼으면 키스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 조절이 좀 들어간 그런 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두께를 쳐서 흰 공을 코너 쪽에 잘 몰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공이 와, 잘 들어오네요. 아주 얇은 두께로 길게 처리가 됐고요.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 살짝 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 아, 반갑습니다. 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제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걸어치기를 한번 크게 돌려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는 예. 그런 공이죠. 뱅크샷을 좋아하는 선수들이라면 걸어치기를 쳤을까요? 지금 기울기가 약간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얇게 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울기였기 때문에 네. 조금만 두꺼워도 또 키스는 할 수 있었고. 네네. 자, 이 공도 잘 들어가면서 4연속 득점. 굉장히 편안하게. NH농협카드 그린포스는 이번 1라운드 경기 첫날 휴식을 했고 그리고 어제 첫 경기를 해서 4-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팀리그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네. 공이 안 맞았나요? 안 맞으면 이거 뱅크샷으로도 걸리면? 지금 아주 얇은 두께로 해서 크게 한번 돌려본 건데요. 네. 공을 맞추지 못하고 뱅크시전 뱅크샷이 되고 말았어요. 네.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초반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었는데. 인사를 한 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은 건데요. 네. 아쉽게 걸리지 않으면서 조재호 선수, 첫 이닝에 넉점 득점. 어제 김태관 선수가 하루 경기에 못 나왔거든요. 예. 7세트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 첫 공격. 이야, 되돌리기 뱅크샷. 깔끔하게 두 점 성공.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요, 뱅크샷? 자, 연속 뱅크샷. 네, 완뱅크 나왔군요. 네, 부드럽게 넣어주면 네,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입니다. 네, 편안하게 성공. 오, 또 뱅크샷 가능하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선수들의 성향 차이에 따라 갈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뱅크샷이 좀 치기 편한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두 공보다 내 공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부터 선택하는 공은 좀 더 한계가 있어요. 네. 차라리 뱅크샷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네. 파이브 뱅크로 가죠. 한 번 더
하나요? 이게 맞으면 아, 아, 짧아요. 예, 예. 1세트는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뱅뱅뱅 들어가면 어우 순식간에 절반 이상을 득점하는 건데요. 또 배치가 이렇게 뱅크샷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다 보면. 김태관 선수가 두 번의 공격으로 넉점을 쏟아내면서 다시 역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오늘 오성욱 선수의 첫 공격. 앞돌리 길게 시도를 하려고 임팩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꺾일 걸 예상해서 지금 양의 마이너스 회전이 살짝 들어간 상태로 진행을 시켰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으면서 좀 어이없는 볼이 되고 말았어요. 김재근 선수 더블 쿠션 횡단 형태 대회전? 어느 대회전은 아닐 것 같은데. 더블 쿠션은 예. 내리죠. 장장 단으로 내리는 공. 자, 세미단. 자, 이게. 자, 우와. 네. 자, 이건 뭐 두께 강점도 그렇지만 내공의 속도가 아주 관건이었던 공이에요. 네. 조금만 빨라도 모자랄 수 있는. 아, 지금 아주 힘이 아주 적절했네요. 자, 1세트 11점까지는 5점 남았습니다. 대회전으로 보는 것 같죠? 약간 얇았나요? 네.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대회전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노란 공을 암뱅크 걸쳐치기, 걸어치기로 시도를 해봄직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혹시 수비를 좀 고려해서 또 이렇게 또 치진 않았을까요? 또? 네. 그 짧은 시간에 2점짜리가 보여도 그쪽보다는 세이프티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하는 수가 정말 순식간에 돌아가야지만 가능한 그런 판단이겠네요. 네. 확실히 팀 리그는 이제 개인 투어와는 다른 팀의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이프티를 구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네, 그 1라운드를 관전을 해 보니까 예. 에버러지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게 좀 세이프티를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좀 당구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트 점수가 짧다 보면 세이프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순식간에 뭐 한 큐 싸움으로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 경기 11점은 진짜 순간적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점수거든요. 네. 매 순간이 승부처이다 보니까 항상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선택. 조재호 선수의 뱅크샷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오, 또 뱅크샷인데요. 네. 이번엔 투뱅크. 자, 아, 우와! 자, 저렇게 안 맞을 수도 있군요. 이건 이제 불행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비운이네 비운. 네, 이렇게 한 맞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안 들어간 차이 다 합쳐도 공 반에 반에 반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성욱 선수의 공격. 밀어서 아, 밀었어요. 정면으로 밀었죠. 자, 들어가나요? 빠지나요? 잘 쳤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공. 오성욱 선수의 오늘 첫 득점. 확실을 가질 수 있는 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쓴 공 배치긴 했어요. 네. 자, 저 공을 밀어서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은 못했네요.
와, 뒤로 돌려치기가 저 틈으로 지나가면서 단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올해 이제 올 시즌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제 오성욱 선수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네. 네, 선수 이제 방출이 되면서 네. 과연 나를 선택해줄 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타이밍에 이제 우선 등록을 하면서 해외 그렇죠.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강력한 선수들이 네, 이번 시즌 많이 넘어왔습니다. 예. 뭐 점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설 자리가 조금씩은 뺏기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김재호 선수 아주 정교하게 조절을 해서 앞돌리기 길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비껴치기도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공격해서 네, 성공합니다. 원래 이제 김재근 선수가 리더다 보니까 경기 중에는 이제 캡틴 완장을 팀원들에게 넘기고 와야 되는데 오태준 선수가 좀 이야. 자, 김재근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얻을 수 있는 재미 바로 이런 거죠. 예, 멋진 예술 관찰을 보여줍니다. 키스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네. 이런 걸 확실히 많이 쳐본 선수라 자신 있게 출스하네요. 네. 오태준 선수도 이런 좀 힘 있는 공, 예술 구성 공, 일가견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유달리 빠져들어서 경기를 하네요. 막상 엎드려 보면 네. 아, 이 공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각도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분들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오, 이게 짧았네요. 두께를 좀 많이 쓰고 저렇게 진행을 시키면 네. 웬만한 스트로크를 가진 분들이라면 저클림은 다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안 쳐봐서 못 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샷이기도 합니다. 네네. 저런 거 연습하고 있으면 클럽 고수가 와서 이런 거 치지 말고 기본구 연습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죠. 5점에서 멈춰있는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조재호 선수가 활로를 자, 잘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일단 이 공은 성공. 김재근 선수가 결혼을 할 때 사회를 조재호 선수가 봤다고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양보할 수 없죠. 옆돌리기 자 정확하게 3 쿠션으로 성공. 정말 템포가 정말 시원시원해요. 네. 보고 있으면은 팬이 많은 이유가 있죠. 네네. 네. 한국 정서랑 좀 맞는 그렇습니다. 템포입니다. 네 빨리 빨리. 네 빨리 빨리. 아, 내 공이 좀 붙어 있는 게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횡단. 저 뒤로 빠지면 아 이러면 이건 마무리 공을 넘겨주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조재호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횡단이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안 들고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성공률이 경기 중에는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 테이블 좀 상황을 보니까요. 예. 테이블이 좀 싸납습니다. 네, 좀 덜 내려가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 가나요? 김태관 선수에게 아, 아하. 김태관 선수가 2이닝에 3뱅크, 1뱅크, 3뱅크, 4이닝에 2뱅크, 이번 이닝에 또 3뱅크. 다
단타를 한 번도 안 치고 세트가 마무리될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았던 공격. 아래쪽까지 봤던 공이죠. 예. 이번엔 오성욱 선수의 공격. 오성욱 선수도 뱅크샷 두 개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파란 공을 위쪽으로 걸쳐서 들어가는 걸 구상한 건데요. 하지만 공이 아예 맞지 않았습니다. 네. 오성욱 선수도 뭐 오성욱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팀리그를 할 때는 신한 알파스였고 네네. 그러다 휴온스로 갔고 네. 그러다 지금 벌써 세 번째 팀인데 그러다 보면은 시즌 초에는 그런 생각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확실하게 좀 성적을 내서 안정감 있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NH 농협으로 가면서도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다. 근데 농협에서 뽑아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네. 김재근 선수가 앞서 앞돌리기 한번 성공을 했는데 이번엔 저 좁은 틈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1세트 7이닝, 스코어는 9-7, 크라운웨이트 라온이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와, 이거 빠져서 네, 그래도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 길게 넘어갔던 조재호 선수의 공격. 키스를 너무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키스를 의식해서 공을 얇게 치다 보니 이거보다 좀 더 두꺼웠으면 키스가 날 것 같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네. 김태건 선수 이번에는 한 점짜리 공격이네요. 잘하면 마무리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은 공격이 성공됐고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또 뱅크샷 오나요? 자, 일단은 뒤로 돌려치기를 성공을 시켰고 공이 1, 2 목적구가 모였습니다. 되돌리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자, 얼굴은 아직도 앳된데 뱅크샷을 몸은 완전히 이제 뭐 아주 건장한 체격에 송년이 돼 있어요. 왼손으로 3뱅크. 자, 네. 네. 과감하게 왼손으로 불편한 자세에서 뱅크샷 성공하면서 김태건 선수 1세트 마무리 성공합니다. 김태건 선수가 뱅크샷만 3개를 성공시켰네요. 예, 세레모니 할 때 확실히 좀 젊은 티가 납니다. 예.